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카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량 정말 강추드립니다. 첫 차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차량으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운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장롱면허 이런 면허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는 차량, 오늘 한 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의 뉴 SM3 1.6 SE 등급에 해당이 되는 SM3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의 성능 올 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정말 대박입니다. 키로수가 이 차량이 09년식인데 키로수가 무려 5만 2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5만 2천 킬로면은 09년식에 5만 2천 킬로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인 신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운행하시다가 판매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금액이 궁금하실 건데, 이 차량의 금액은 27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270만원. 뭐 당연히 백화 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휀다 부분 역시나 단차 없고요. 심지어 이 차량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이어값, 중고차들 첫차 운전하는데 저렴한 가성비들은 타이어가 더 중요한데, 타이어가 네 짝다 거의 다 신품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휠 컨디션도 보게 되시면 상당히 깨끗하죠. 스크래치 없고 문콕 전혀 없고요. 색상도 인기가 있는 화이트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도 신품 타이어 빵빵, 그다음 휠 컨디션 빵빵, 이런 첫차 가성비. 썬팅지가 지금 바깥에가 운 게 아닙니다. 안쪽에서 살짝 울었기 때문에 안쪽 거는 뗐다 붙였다 하는 거 1도 아닙니다. 1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쪽은 좀 위험한 게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안쪽 썬팅지 금방 작업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후미등 깨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리드 범퍼까지 상당히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고요.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네,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 중중형차이기 때문에 적재함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 사용할 수 있고요. 마트를 가셔서 장을 보시더라도 쌀 한 5포대는 충분히 거뜬하게 20kg짜리는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709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물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침수나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차 너무 깨끗하네, 정말. 이런 게 첫 차지. 지금 반대편도 도어 상태 보게 되시면 어디야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찝어드릴 공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타이어가 신품이지 않습니까? 개꿀매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보게 되시면, 나무팀장님이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뒷자리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E 등급이지만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찢어진 부위 전혀 없고요. 밑에 벌집 매트까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시트 좋고, 뒤에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뒷자리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등급이 조금 높진 않기 때문에 열선은 빠져 있지만, 앞쪽에는 열선이 깔려 있으니까 앞쪽에 들어가서 컨디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 있고요. 바로 키로수 보여드려야죠. 이 키로수가 대박입니다, 진짜. 앞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키로수가 52,044km 주행을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시운전을 조금 하느라 키로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키로수가 정말 짧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에 전동 접이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필수 옵션들, 전동 접이미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고요. 윈도우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윈도우들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역시나 까짐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라이트, 오토 라이트랑 오토 와이퍼들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상당히 잘 나오고요. 이쪽 위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랑 내비가 걱정이신 분들,
이 차량은 200만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비 후방 작업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25만원이면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만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쪽에 에어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돌리는 게 좋아. 저는 이 돌리는 게 좋더라고요. 빠르고 좋아 이게. 네, 반응도 빠르고. 야, 이거 에어컨 소리 봐요. 이거 전혀 문제는 없는 거고요.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히터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도 봐요. 히터. 야, 진짜 따뜻하잖아요. 에어컨 히터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이 돌리는 게 확실히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밑에 쪽에 컵홀더 없을 것 같겠지만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들어가 있고, 옛날 감성 아시죠? 이거 잿돌이구나. 잿돌이. 야, 잿돌이도 들어가네. 잿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미션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상태는 사실 5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미션에 내가 속상하거나 그럴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심지어 장력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땡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땡겼잖아요. 네? 땡겼잖아요. 아니, 끝까지 안 땡겼잖아요. 끝까지 안 땡겼어요. 시트 상태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양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요. 필터 같은데? 네, 필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에어컨 필터는 스스로 다 간다는 거. 어, 그래요? 가대리는 에어컨 필터 혼자 가시나요? 뭐 유튜브 보고 갑니다. 네, 저도 유튜브는 보면서 갈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네요. 차량 상태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좋다. 열선도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열선 시트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운전수 보셔서. 이런 거 처처로 출퇴근용이나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엔진 오일만 갈고 타면 되거든요. 기름 넣고. 그치. 네. 5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네, 엔진 소리를 좀 빨리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가시죠. 아니, 내가 밖에 네. 있는데. 네. 엔진 소리가 너무 좋네. 오케이, 가시죠. 오.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메리트가 금액 좋고 키로수 정말 베스트합니다. 엔진 미션 더할 나위였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만 장착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거 큰 비용 아닙니다. 차량 대금이 워낙 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져가셔서 운전 연습도 하고 점차 넓어지는 거겠죠. 운전 스킬이 이런 걸로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저는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가정원 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